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어린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주 아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두 가지의 힌트를 줄게요. 자, 첫 번째 힌트예요. 이 사람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어요. 오,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힌트도 들어보세요. 두 번째 힌트,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몸짓이 훨씬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친구 이름은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다윗.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윗 나와 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다윗 나와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다윗 나와 주세요. 안녕 안녕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짠. 안녕 친구들, 나는 다윗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소개해 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 두 눈은 반짝반짝,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집으로 왔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겠노라.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소식을 들은 저기 저 사울이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저기 저 사울 왕은 저를 아주 아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흥! 뭐라고? 그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아무리 그렇다고 저렇게 어리고 어린 다윗을 나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다니. 정말 저 다윗 정말 정말 얄미꾼. 안 되겠다. 내가 저 다윗을 없애버려야겠어. 여봐라, 당장 저 다윗을 없애버리거라. 이렇게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살고 있는 궁전에서 멀고 먼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도망간 곳은 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이 찰 때까지 헉헉헉 뛰어가지고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도착했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섭구나. 아무도 없다니. 너무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제 옆에 있지 않아요. 아무도 없나요? 다윗은 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은 뚝뚝 흘리면서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빛을 느꼈어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빛은 바로 하늘에서 비춰주고 있는 햇빛이었어요. 무슨 빛이었다고요? 햇빛이었어요. 햇빛을 본 순간, 햇빛을 느낀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르르 녹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우리 친구들, 이 햇빛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를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자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저기 떠있는 따스한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우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처럼 다윗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계속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자, 어느덧 계속 길을 가던 중에 점점 해는 서서히 서쪽 하늘로 이엇이엇 져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자 이제는 캄캄한 어두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요, 바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자 다윗은 밤이 되었네? 여긴 어디지? 여기는 정말 험한 골짜기라구나. 이런 험한 골짜기에 또 혼자 있더니 너무너무 무서워지는걸. 다윗은 어느덧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너무너무 무섭잖아. 이번엔 캄캄하기까지 해.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다윗은 흐느낌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나요? 너무 캄캄하고 무서워요.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번엔 다윗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밤하늘이 정말 은은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달이요? 맞아요. 밤하늘에는 우와, 예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밤하늘에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름다운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와, 밤하늘에는 정말 아름다운 별빛들이 있구나. 다윗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달빛과 별빛들을 보며 다윗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윗이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과 별빛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왜냐고요? 우리 친구들,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이 달빛과 별빛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달과 별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다윗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밤하늘에 은은하게 빛나는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우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과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쿨쿨. 아우, 이제 졸리다. 이제 잠을 자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하나님 감사해요. 와, 다윗은 이처럼 두 손을 모으고
달빛과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쉿! 다윗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대볼까요? 그리고 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은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달빛과 별빛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잠을 자볼까요? 그 별빛과 달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잠을 자봅시다. 쿨쿨 콩콩. 진짜로 자도 돼요. 울소리예요? 닭이 우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모두 기지개 펴고 일어나세요. 잘 잤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자고 있네요. 우리 다윗 좀 깨워줄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윗 일어나세요 하고 깨워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윗 일어나세요. 아이고 잘 잤다. 하나님이 만드신 달빛과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니까 우와 정말 잠이 잘 오는구나. 우리 친구들 이처럼 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보며 그리고 달과 별빛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해도 주의 것, 달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이처럼 다윗은 낮에는 해를 보며 밤에는 달과 별들을 보며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저를 지켜주심을 알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두 손이 하늘 위로 번쩍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하늘에서 만나서 멋지게 무릎을 두 눈은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음을 믿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시옵소서.